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사야 2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아프고 슬픈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붙잡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도망을 가다가 다 붙잡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거죠. 그 메시지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슬퍼하며 매우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간과하면서 오히려 더욱 흥청망청 즐기고 놀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슬퍼하고 울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의 힘으로 막으려고 노력하였고 소를 잡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더욱 즐기고 놀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말씀하시고 머리털을 밀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아파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라는 요구였죠.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회개는커녕 더욱 악하게 자신의 삶을 즐겼던 겁니다. 그 결과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며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서 우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슬퍼하며 아파하고 깊이 반성하는 자만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아파하며 깊이 반성하면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슬피 울며 아파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 자신을 높이고 나를 즐겁게 만들기 위하여 나의 자존심을 숭배하며 나의 쾌락을 숭배하는 죄 속에 빠져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죄의 고통을 철저하게 아파하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파해야 될 때는 아파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할 때는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깊이 아파할 수 있는, 깊이 슬퍼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되시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며 죄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그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